대부분의 그 전문가용 모니터는 비반사 화면입니다. 왜 비반사 화면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반사 화면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좀 더 깊은 검정색, 좀 더 밝은 흰색, 그리고 좀 그 뭐랄까요, 발색이 좀 높은, 채도가 높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좀 더 쨍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사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면 본인의 얼굴, 본인의 입은 옷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반사돼서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용 모니터는 이런 주변의 빛의 반사나 난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반사 화면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반사 화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맥이라든지 뭐 아이맥, 맥북 이런 것들도 다 반사 화면이죠.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반사 화면을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이렇게 모니터 후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모니터 후드는 이렇게 뭐 멋으로 좀 전문가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주변의 빛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기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보실 때 모니터 주변에 있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죠. 주변 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이 주변 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 모니터 후드의 장착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전문가용 모니터들, 일반 모니터들 할 거 없이 그 공장에서 출하 시점에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수행한 그런 모니터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그 공장 출하 시에 교정이 된 상태로 나오는 모니터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공장 출하 시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좀 신뢰가 떨어졌었죠. 잘 맞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 브랜드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G나 삼성이나 뭐 아니면 BenQ라든지 뷰소닉이라든지 뭐 델이라든지 아수스라든지 다 전문가급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장 출하 시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주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한 상태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없이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공장 출하 시에 그 아주 정확했던 정밀했던 그 교정값을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된 상태로 요즘에 모니터들은 나오고 있다. 이것도 최근 1, 2년 이내의 이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가용 모니터들이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광세격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어떤 광세격에 대해서는 뭐 내가 sRGB로 사진을 보고 sRGB로 웹에다가 올리는데 구태여 광세격을 사용을 해서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2016년부터 나오고 있는 모든 애플의 디스플레이도 P3 기반의 광세격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스마트폰, 갤럭시 S8이나 9이나 갤럭시 노트나 뭐 이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구글의 픽셀 등과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들이 전부 다 P3급의 광세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sRGB급의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좀 시대에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인쇄물과의 매칭을 위해서 광세경 모니터를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매칭을 위해서 광세경 모니터를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여러분들의 모바일 장치에서 어떻게 보일지 미리 예측하시고 또 인쇄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예측하시고 디스플레이나 TV에서 어떻게 보일지 예측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색형 모니터가 이제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웹에서는 sRGB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크롬이라든지 모든 그 웹브라우저들이 당장 P3라는 광색역을 표준으로 채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비트 PNG의 광색역 그리고 P3 광색역을 여러분들은 이미 사파리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단종이 됐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해상도 3840-2160. 또 제가 여기서 잠깐 있다 보니까 사진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UHD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좀 넌센스죠. 예. 해상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고요. UHD급을 사용을 했는데 글자 크기가 적어서 아이폰 크기가 적어서 못 쓰겠다. 이거는 모니터의 문제가 아니라 윈도우 운영체제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윈도우 10 이상 사용하시면 그런 류의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7680-4320의 8K, 8K급의 모니터들이 지금 대량으로 나올 그리고 이런 4K 모니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K도 사실은 이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선택을 하신다면 특히나 사진 작업용으로 모니터를 선택하신다면 당연히 4K급으로 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2-3년 후에는 8K급이 이제 시장에서 거의 중심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D 마크3나 마크4로 찍은 뭐 한 6000픽셀 곱하기 4000픽셀 정도 급의 그런 DSLR 카메라의 이미지도 1:1 픽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들은 이런 8K급 디스플레이를 내년 출시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전문가용 모니터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왜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은 8비트로 캘리브레이션 하고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14비트로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8비트 256개조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은 14비트 16000개조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웹에서 보는 이미지는 RGB 각각의 채널당 256단계로 보는데 그냥 256단계로 보면 되지 그게 무슨 16000단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8비트 256개조 상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256단계에서 계속 개조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0, 230, 220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무조건 밴딩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6단계의 그레이스케일을 띄우셨을 때 중간중간중간에 톤이 무조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뭉치게 되어 있고요. 결국 개조 재현성을 악화시킵니다. 14비트를 사용하면요. 16000단계 안에서 거기서 개조를 깎아봤자 14000, 13000, 1200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DSLR 카메라 14비트로 찍은 이미지의 개조를 최대한 살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용 모니터는 이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하드웨어 캘리와 소프트웨어 캘리의 차이 2시에 말씀드릴 세미나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과 함께 이제 흔히 하드웨어 캘리 모니터에서 전문가용 모니터에서 자랑하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3D LUT와 컬러 정확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모니터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확한 컬러로 맞춰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흔히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 E가 이제 E 숫자 E 이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2년 전만 해도 모니터 제조사들이 이렇게 우리 모니터는 컬러 정확도가 이 정도예요 라고
밝히지 못할 정도로 컬러 정확도가 이거보다는 좀 많이 틀어졌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거의 한 60만원대의 저렴한 모니터에서도 델타 E 값이 2 이하로 아주 컬러 정확도가 모든 컬러 채널 그리고 각각의 모든 컬러 패치에서 정확도를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의 정확한 컬러를 재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D LUT가 중요한데요. 3D LUT라는 것은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각각의 컬러 스팟에 대해서 정확도를 하나하나씩 다 맞췄다라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RGB 각각의 채널에서 톤 특성을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특정 컬러에서는 컬러가 안 맞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용 모니터들 같은 경우 특히 3D LUT를 채용한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컬러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직접 뽑아보시고 모니터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정확하구나 모든 컬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용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필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색역에 대한 에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글로벌 기업에서 나오는 모니터와 이제 일반 국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모니터를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모니터 앞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sRGB, Adobe RGB 또는 뭐 DCI P3 이런 식으로 색 공간을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모니터들은 이런 기능들을 지원할 수 없고요. 이런 뭐 예를 들면 벤큐라든지 어떤 그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셨을 때만 이런 색역 에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균일도, 특히 컬러 균일도와 밝기 균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흔히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가운데에 비해서 오른쪽이 좀 더 밝고 붉고 뭐 이런 느낌들을 흔히 얻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모니터와 전문급 모니터, 사진 전문가용 모니터를 구분짓는 하나의 또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모니터가 가운데와 외곽의 컬러 차이나 밝기 차이가 뭐 한 15%에서 20%까지 난다. 그러면은 이런 전문가급의 모니터는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외곽부의 밝기나 컬러의 차이를 5% 이하, 3% 이하로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균일도가 맞는 그런 컬러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유행처럼 나오는 게 바로 이제 HDR인데 사진에서의 HDR과 영상에서의 HDR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HDR을 하시면은 HDR 이미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브라켓팅 촬영을 하셔가지고 오버로 찍으시고 언더로 찍으셔가지고 언더에서의 개조 디테일, 오버에서의 개조 디테일을 모아가지고 합성된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 넓힌 이미지로 이렇게 HDR 사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영상에서의 HDR은 더 어두운 블랙, 더 밝은 화이트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HDR만의 그런 톤 재현 특성을 이제 지원하느냐가 이제 HDR을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에 이제 UHD TV라든지 이런 모니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HDR 기능을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진열되어 있는 모니터들 중에서도 HDR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영상을 보시거나 어떤 그런 게임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HDR, 영상 HDR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게임 그런 그 기기에서 어떤 게임 하실 때 HDR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그런 혜택을 더 누리실 수가 있겠죠.